사람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만을 기억합니다. 하지만 주인공의 주변인들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입니다. 드라마 속 주변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, 해프타임 색다른 극장. 오늘 색다른 극장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끄는 미래 패션 CEO 병각 씨. 그리고 패션 쇼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모델 준희 씨다. 너 관절염이야? 망아지 새끼도 그렇게는 안 걷겠다. 똑바로 못해! 가. 요즘 병각 씨는 준희 씨 괴롭히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. 감성적으로 걸으란 말이야. 이걸 확 뿜질어버릴까보다. 이거 확. 너 들어갔다 다시 나와. 오늘은 병각 씨가 후원하는 쇼가 열렸다. 물론 준희 씨도 출연했다. 표정을 보아하니 또 뭔가 거슬리는 게 있는 눈치인데. 대체 병각 씨는 왜 준희 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? 사실 병각 씨는 10년 전 사별한 아내 은미 씨와 쌍둥이처럼 닮은 준희 씨가 자꾸만 신경에 거슬리는 것인데. 이런, 워킹하던 준희 씨가 넘어지고 말았다. 하지만 금세 일어나 실수를 만회했다. 실수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준희 씨가 병각 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. 다행히 쇼는 무사히 끝났다. 잘난 척은 정말 자기가 무슨 디자인인 줄 알고. 어? 재수없어. 명품 수입하면 자기가 명품 되는 줄 안되잖아. 내 말이. 화려했던 쇼를 마치고 보금자리로 돌아온 병각 씨. 집에 들어서자마자 100평짜리 온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켠다. 촌놈이 주세했다. 아무리 돈이 차고 넘치면 뭐랄까. 세상 한가운데 혼자 달랑 남겨진 기분이 드는 것을. 사는 게 외롭고 무료한 병각 씨. 요즘 최대의 관심사 준희 씨 조사에 들어갔다. 며칠 후 준희 씨는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명품 드레스와 구두를 선물 받았다. 병각 씨가 드디어 물질 공세에 들어간 것이다. 오늘은 준희 씨 지면 광고 촬영이 있는 날. 할 일 없는 병각 씨는 따라와서 구경 중이다. 좀 그 유연하게 좀 안 돼요? 아니 다 똑같잖아. 표정이 그래서 굳으면 어떡해. 카메라를 보면. 난 역시 재능이 없나 봐. 야, 네가 왜 재능이 없어? 너 내 안목을 무시하는 거야? 너 재능 없지 않아. 죽어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하네. 피곤해. 무슨 가을 날씨가 이렇게 덥냐? 에어컨 틀까요? 운전해. 요즘 병각 씨와 준희 씨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. 준희 씨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. 누구야? 그럼 들어가라. 아저씨, 인사해. 우리 언니야. 언니도 인사해. 내 남자친구야. 너 까불래. 니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병각 씨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. 엄청난 긴장감에 안면마비까지 온 병각 씨. 실례지만 그쪽은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사뭇 궁금하네요. 조혜람 됩니다만 저희는 사귀는 게 아니라. 42살? 우리 딸아이랑 몇 살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나 계신지 그것도 사뭇 궁금하네요. 17살 차이네요, 어머니. 어머니라뇨? 아니, 어디다 대고 어머니예요? 죄송합니다, 사모님.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어머, 이 사람 나 혈압 올리려고 작정을 했나 봐, 정말. 횡설수설하다가 준희 씨 어머님께 민폐털만 잔뜩 박혔다. 슬슬 정리를 해야 할까?
요즘 병각 씨는 대담하게 대시해 오는 준희 씨 때문에 고민이 많다. 웃겨 정말. 자기 팔은 뭐 다이아로 만들었나? 맨날 튕기기는. 이 자식이 튕기긴 누가 튕겨? 우리가 튕기고 자식 할 사이냐? 아, 좀 조용히 해요. 오케이.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야. 너하고 나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? 어? 무심한 병각 씨 때문에 준희 씨 토라졌다. 야, 야, 야! 좀 앉아요. 연자 씨가 영화보다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됐어. 극장 그런 땅파서 사는 줄 알아? 이 자식이 삐졌네. 너 삐졌지? 삐졌어? 내놔 이 자식아. 어디 한번 뺏어봐. 자식이 장난하나. 빨리야. 한번 제주껏 뺏어보시지. 자식이 어? 빨리야. 내놔 이 자식아. 아. 자식이 옷을 이렇게 키키자랑을 하고 있어. 원래 안 내놔. 내놔 이 자식아. 야 너 까부다가 한참 길 가는 수가 있어 이 자식아. 야 고준이. 너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? 어? 궁합보러 갈까? 화장실 좀. 준희 씨의 달콤한 입맞춤에 병각 씨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진다. 그리고 며칠 후.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? 결혼하자고. 마 정신 차려 임마. 에이 좋으면서. 솔직히 아저씨가 봉 잡은 거지. 나처럼 젊고 날씬한 여자랑 같이 살고. 야 너보다 젊고 늘씬한 애들 깔렸어. 이게 어따 대고. 그치만 좋아하는 건 나잖아? 정곡을 찔린 병각 씨다. 다음 날 아침 병각 씨는 도마 소리에 잠을 깼다. 아줌마. 여보, 일어났어요? 너 지금 장난해? 이게 장난 같냐? 여보, 이게 우리들의 미래예요. 17살 어린 부인이라니 좋다고 받아들이기엔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크다. 나이에 벌써부터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살래?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 자식이 정말. 네가 도우미야 파출부야. 너 필요 없어. 결혼하자니까! 너 나가. 다시는 여기 들어들지 마. 병각 씨와 준희 씨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다. 셋셀 동안 나와서 안 먹으면 나도 아저씨 얼굴 안 본다. 하나, 둘. 결국 준희 씨의 진심 어린 애정 공세에 병각 씨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. 내가 원래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대니까. 준희야, 넌 왜 나랑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니? 왜 하필이면은 나같이 나이 많고 무식한 사람하고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? 난 원래 아저씨한테 사진 같은 존재였잖아. 근데 이제 사진하기 싫다. 맞는 거냐? 소금 인형을 넣냐? 나 고혈압 있는 거 알아? 몰라.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인연을 맺은 병각 씨와 준희 씨. 파란만장한 연애기를 마치고 이제는 결혼에 도전하는 두 사람의 미래가 언제나 밝고 행복하기를 바란다.